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왜 채식이 건강식으로서 기본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채식이 건강식으로 가장 적합한 그 이유들을 과학적으로 쭉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영어로는 fiber라고 합니다. fiber. 식이섬유. 옛날에는, 요즘은 식이섬유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섬유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물질은 사실은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섬유질을 구성하는 탄수화물들을 우리 사람의 소화기에서는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특수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그대로 우리 장내에서 계속 식이섬유는 그냥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쭉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대변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대변에 섞여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식이섬유가 이런 수분을 많이 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숭아 통조림입니다. 그러면 복숭아를 깎아가지고 이제 통조림 만들면 그 복숭아가 뭐를 흡수해요?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렇죠? 수분을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복숭아 안에 있는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배를 통조림을 만들어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이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이 식이섬유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되면, 이 식물성 음식을 먹었을 때만 우리 대변이 그 식이섬유가 흡수한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어서 대변이 불어나서 대변이 통통하게 커집니다.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대장에서 수분을 다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변 속에 있는 수분마저도 대장에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대변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이 변비가 잘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식이섬유가 충분한 채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먹은 것보다 나오는 게더 많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요만큼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똥 나오는 거면 이만큼 나와. 그렇죠. 그 어떤 면에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한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가래떡처럼 아주 모양이 아주 좋고 색깔도 좋고 그러면서 대변이 찌꺼기가 남는 것이 없이 쑥 빠지는 그런 변을 쾌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 오시면 이렇게 쾌변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변을 보고 싶은 그 느낌, 그거를 변의, 변의라 그러는데, 변의를 아주 잘 느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변을 뭐두 번, 어떤 때는 세 번씩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쾌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여러분 중에 방구가 자꾸 뿡뿡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방구도 이 식이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러는데,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냄새가 소리는 커요, 상당히. 그래서 한번 뻥 하는데, 냄새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냄새가 없다는 말은 그 독성 물질 독가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냄새가 없는 그냥 흔히 공기 속에 있는 탄산가스와 같은 탄산가스가 배출이 되는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래요. 이 육식을 많이 하면 이 섬유질이 또 하는 일이 장을 청소해 줍니다. 장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근데 어저께 여러분 제가 위장 강의할 때또 보신 것처럼 장도 위장처럼 이렇게 굴곡이 많지 않지만 장도 상당히 그 표면에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상당히 많이 낍니다. 왜? 그리고 그 찌꺼기가 끼더라도 그 식이섬유가 많으면 충분히 있으면 그 찌꺼기들을 다 닦아내요. 그래서 이 섬유질,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닦아내는데 그걸 식이섬유가 없어서 그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거기에 이제 소위 옛날에는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장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균들이 있는데 그걸 대장균. 그러면서 대장균은 무슨 균이냐? 그래서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불렀던 균 이름이 엔테로박테리아 콜라이. 이 콜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콜라이라는 이 대장균, 요거를 대장균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장균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대장균은 이 콜라이라는 한 종류의 박테리아만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장 안에, 그래서 이 대장균이라 그러지 않고 장 안에 보니까 많은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그러면서 이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으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균형이 아주 우리 건강 전체에 중요하다는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장균이라는 말을 안 쓰고, 무슨 말 쓰냐면, 장 안에 세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장내 세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우리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장내 세균들의 각종 세균들의 균형이 깨지면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비만에도 역할을 하고 있고 암 발생에도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아주 이 장내 세균의 뭐가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고작 댕길 때는 뭐 유산균이 그렇게 좋은 거다 뭐 이런 걸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다 유산균 먹잖아요. 그래서 되게 육식을 많이 하는 주로 하는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왜 유산균이 장내세균의 일종입니다. 일종으로서 우리 몸, 우리 건강에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하는 그런 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그 장내세균 균형이 깨지게 하는 식생활이 바로 육식입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육식을 하면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남는다고요? 찌꺼기가 많이 남자. 이 찌꺼기를 좋아하는 육식 찌꺼기를 좋아하는 나쁜 균들이 그게 많이 장 속에 많이 번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유산균이나 이런 좋은 박테리아들이 수적으로 밀려가지고 약세가 되면 균형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시는 한 장내세균의 균형을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이제 찌꺼기를 어떻게 다 닦아내버렸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균형으로 장내세균을 유지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찌꺼기가 많이 남으면 그 나쁜 장내세균들이 그 찌꺼기를 먹고 맨날 파티를 하면서 파티하고 술 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토하고 뭐막 아무데나 싸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분비해 가지고 이또 육식을 하면 지방 섭취가 많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이 지방을 장 안에서 분해하기 위하여 담즙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즙이 너무 그 대변 속에 섞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담즙과, 그 다음에 이 나쁜 장내세균들이 생산해낸 나쁜 독성 물질과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아주 나쁜, 그 발암 물질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장암, 직장암을 일으키는데 주원인이 되고 또 그것이 흡수가 되면 피 속으로 흡수가 되면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발생에도 그리고 난소암 이런 암들을 발생하는 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방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 섬유질이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장 청소를 깨끗이 해버리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을 때 많이 살았던 나쁜 세균들이 장 청소가 돼버리면 찌꺼기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지면 이 나쁜 세균들이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소화해서 그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면 당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분이라도 먹고 살려고 이 식이섬유 즉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다가 보니까 그 부산물로 탄산가스가 발생해서 그래서 탄산가스 방구 또는 뉴스타트 방구가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여러분이 이제 장이 새로운 뉴스타트 건강식에 잘 적응을 하고 나면은 그 방구는 없어집니다.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아이고 이 집 여기서는 더 이상 번식을 못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장내 세균에 밀려 가지고 완전히 활동을 안 할 때는 그 빵구는 없어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름기 많은 뭐 이제 햄버거 먹고 뭐 갈비 뜯고 뭐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때 유산균을 먹고 또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엉성하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너무 육식 위주로 하면 유산균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창조한 게 덜 떨어진 것처럼 창조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 인간이 살아야 될 어떤 뭐요 정도가 바른 길이 있는데 인간이 그 길을 따라주지 않으면 인간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인간의 지식대로 이제 알아서 유산균도 먹고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얘기는 그래서 끝나.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절대적으로 동물성 음식에는 없기 때문에 역시 건강식 그러면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먹는 것이 건강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게 됐다. 옛날에 제가 그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뉴 스타트 교육을 그 루마니아 간호사들에게 좀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아마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아직도 가난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동구권, 폴란드, 뭐 헝가리, 루마니아, 뭐 다 이런 나라들이 공산권에 있어 가지고 참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지금 경제 발전, 뭐 폴란드 이런 나라는 상당히 경제 발전이 되고 있지만은 루마니아는 아직도 뒤처져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루마니아 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 이렇게 요즘 댕겨보면 이 비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비만이 제일 심한 나라 미국이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제 비만 한국도 비만 문제가 또 심각해진다. 루마니아 가면 비만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그 나라가 그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공산당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차우체스쿠라는 독재자가 이게 나라가 가난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슨 수출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장사를 해서 좀 이윤을 남겨가지고 좀 이 예산을 꾸려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목축업이에요. 그 소를 키워가지고 그 주변 유럽 국가에 이제 수출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루마니아 국민들은 육식 금지령을 내렸어. 그래서 고기를 못 먹으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이 정말 날씬해요. 네. 거기 가면 어때요? 눈이 휘두른거려졌어. 여자들이 막 날씬하고. 여러분 채식을 하면 피부가 더 좋아져요. 날씬하고 깨끗하고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나는 루마니아는 올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 같은데 온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고기를 먹고 살겠지만, 뚱뚱한 사람 요즘 아마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밥을 주는데 정말 먹을 거 없어. 빵몇 쪼가리에다가, 오이하고 도마도. 그거를 자꾸 주는 거야. 난 아침에 그렇게 나왔길래, 이건 아침 식사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점심 때에도 또 빵 두 서너 쪼가리에. 오이 썰고 도마도 썰고. 이야. 그거를 열흘을 먹고 나니 미치겠더라고요. 동네는 여러분 바나나는 게 얼마나 쌉니까? 그렇죠? 그 동네는 바나나도 비싸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뭐 그날은 그 당시에 뭐 의사라도 가난해 별로 잘 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의사가 저를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거기 가니까 의사 집에 가니까 바나나가 나오더라고. 그만큼 참. 못 먹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이야, 거기서 열흘을 지나고, 미국에 도착하니까요. 막소한 마리라도 덜컥 먹어 치우겠다. 와, 그러니까 단백질이 진짜 부족했던 거야. 두부도 모두도 먹고. 진짜 영양소가 부족했고, 간호사들은 가만 앉아서 강의 들었지만은, 저는 하루에 뭐한 4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느라고, 정말, 뭐라 그래요? 네? 강행군을 하고 나니까 진짜 영양소가 부족해져. LA에 탁 내려가지고, 이제 제 단골 호텔 한국 호텔이 있었어요. 거기가 뉴 서울 호텔이라고. 그 집에 이제 1층이 식당이거든요. 그 식당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음식을 잘해요. 근데 그 한국 타운을 이제 택시를 타고서 가는데 막다 먹고 싶어. 갈비도 먹고 싶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식당에서 이상구 박사가 갈비를 뜯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서 룸 서비스를 시켰어. 방으로 갖다 달라. 그래서 뭘 시켰냐면 조기구이를 시켰어요. 조기구이. 한국 조기, 미국 조기는요 큽니다. 살도 많이 찌고 진짜 한 마리면은 먹을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 굴비는 한국 굴비의 한네 배는 돼. 한네 배는 돼. 세상에, 그거를 세 마리를 시켜. 그러나 반에서 눈 깜짝할 사이. 이야, 얼마나 맛있던지.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한 열흘 동안 진짜 부족, 영양적으로 여러 영양소가 부족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 생선이 역시 육고기보다는 지방질이 적으니까 콜레스테롤도 적고, 이제 그런 면에서 생선이 더 유리하죠. 그러면 생선 중에 무엇을 피하면 무엇을 어떤 생선을 선택하면 좋겠느냐? 그런 거를 보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물에 사는 바다나 강물에 사는 것들 중에 너희들이 먹을 만한 것은 어떤 생선이 어떤 해물이냐?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여러분이 뭐 이거 꼭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참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먹는 것까지도 어떻게 신경을 쓰시는 분이야.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이런 거를 먹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회에 입교한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야, 이 교단에서는 이런 것도 가르치네.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육식은 피하고, 자, 물에 있는 모든 것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뭐예요? 없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기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도미 또는 연어 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고르려면 그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선들이 주로 깊은 바다에서 살고, 주로 뭘 먹고 사냐면 이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깨끗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염되지 않는 것을 먹어라. 그런데 이제 뭐 조개니 무슨 새우니 뭐 게니 뭐 전복이니 또는 뭐 새우 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많고 상당히 오염이 잘 돼요. 왜? 얘들은 사명이 뭐예요? 청소부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물, 얕은 물에서 살면서, 그래서, 그거 뭐, 새우 한 마리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고, 특히 얘들은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가 어저녁에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갈치를 먹어봤네요. 갈치는 비늘이 없잖아. 아시겠죠? 근데 그 대접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연어가 나오기를 바라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부글부글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갈치야. 그런데 뭐 또 아예 저는 뭐 갈치 안 먹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좀 맛을 봤더니 이야 그래서 이야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갈치 조림을 맛있게 먹어봤어요. 예. 참, 저는 또 그렇게 맛있는 갈치 좀 처음 먹. 옛날에 좀 부산에서 살 때는 갈치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해놓으면 또 안식일 교인들이 야, 저 이상구 박사 이제 교회 떠나도 이제 갈치도 먹는다 뭐 이래지. 이런 말을 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갈치를 부지런히 먹겠다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이런 거 가지고 막 철저히 따지고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벌 줄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율법주의적으로 하면 안 돼. 여유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싸가지고 가서 일부러 그릴 줄 알고. 지독했습니다, 이상구 박사.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비닐 봉지에다가 현미쌀 좀 넣고 거기다 물을 조금 부어요. 부어서 그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쌀이 물을 품어가지고 불어가지고 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생쌀을 생식을 했다고. 근데 그럴 때는 별로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좀 마음에 뭐예요? 여유가 좀 생겨 부드러워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역시 내면적 환경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좀 건강 상태가 쑥쑥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동물성 음식이 땡긴다. 그러면, 주로 이런 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네. 계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도 계란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네. 계란 안 먹어. 계란 먹는다면 흰자에만 먹어. 노른자에는 안 먹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뭐 비빔밥 시킬 때도 계란 빼고. 뭐 이래 쌌는데 참 별나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영양학자들이 계란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를 해보니까 계란 노른자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참 많아요. 콜레스테롤이란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섭취하면 그게 이제 혈관에 쌓여서 문제지만. 콜레스테롤 자체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으면 세포가 증식을 잘 뭐예요? 못해요.
세포가 새로 생겨내려면 세포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니까 세포막을 못 만들면 세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사실상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 한 개 속에 들어있는 그 노른자의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그 병아리 세포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난 절대 안 먹는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최근 발견에 의하면, 그, 계란에는 콜레스테롤과 함께, 이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함께 있어가지고, 사람이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주지 않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이 잘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 몸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왜 오랫동안, 이제 계란도 피하라. 그런 얘기를 의사들이 많이 해왔거든요. 특히 어떤 환자들에게 동맥경화 환자들, 심장,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데, 그 아마 실험 잘못했을 것이다. 연구가 잘못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고 해서 연구를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재차 해도, 계란은 콜레스테롤 면에서, 나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금은 완전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그래서, 이, 여러분도 앞으로, 이, 계란이 땡기시면, 가끔씩 먹어줘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철저히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철저히 유두리 없이 부드럽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요? 그 뉴스타트를 너무 어떻게 한다? 까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뉴스타트를 너무 까칠하게 하는 사람 저렇게 보게 안 돼. 제가 옛날에 굉장히 까칠하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막 라면 먹는 거, 그러면 아빠가 워낙 까칠해져가지고 갑자기 뉴스타트 한다고. 그뭐 코카콜라 마시니까 또막 야단치고 막 라면 끓여 먹는 것도 막 야단치고 하니까 얘들 나중에는 라면 끓여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먹어. 예. 예. 그럴 때는 이 건강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 역시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생명이 그 건강 회복에, 유전자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요. 그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요,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게 빠진 까칠한 하다면 그 철저한 거거든. 철저하니까 애들이 아빠 때문에 혼났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참한테 참 미안해 지금 생각. 그 막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웃긴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가 참. 한 번은 제가 어디 나갔다 오니까 우리 애들이 팝콘 있잖아요.
그 옥수수 펑 튀기는 거. 그 이제 미국에서는 가정용 그 옥수수 알을 넣고 이제 전기 꽂아서 웽 하면 거기서 열이 가열이 팍 차서 옥수수가 팍팍팍팍팍 터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소금도 좀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쳐야 돼? 버터나 마가린을 쳐야 돼요. 예. 네. 한번 갔다 오니까 애들이 팝콘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딱 먹어보니까, 이 받아진 거야. 받아졌어! 애들 몰래 사온 거야. 그래, 그거 찾아서 쓰레기통에 쳐놓고, 그거 팝콘 전부 쓰레기통에 쳐놓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로 튀겼어. 그래서, 먹어!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먹고서 와악! 토하는 거야. 이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 아시겠죠? 제가 제가 사랑하는 그 이쁜 둘째 딸이 그 팝콘 먹고 토하는 걸 보자 그때 깨달았어. 이게 거꾸로 가고 있구나. 나는 바로 간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유전자를 끄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뉴스타 타지 말라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결국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일로 왔죠? 네? 아, 계란. 예. 그래서 계란은 제 생각에는 이런 뉴스타트 식사를 하시다가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어떤 육식이 생각이 난다 할 때는 계란으로 한번 대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은 막 반복적으로 연구를 거듭해도 계란은 괜찮다라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알 한 개가 뭐예요? 아주 균형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균형이 맞아 있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막 불고기를 먹는다, 갈비를 뜬다 할 때는 이건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거든. 아시겠죠? 아, 다 좋아하네. 아주 행복한 웃음을 웃고 있어요. 그래, 그럼. 그래서,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어요? 음식물 문제에 있어서? 식생활 문제에 있어서? 자, 물 얘기가,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의 건강을 빌미로 해서, 이 사회에서는 돈을 벌려는 소위 건강산업, 이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산업 때문에 여러분, 일반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물장사, 뭐, 알칼리순이, 수소순이, 무슨, 뭐, 요즘 뭐, 심층, 뭐, 해양, 여러분. 물은 물이요.
물은 물일 뿐이요. 그게 깊은 바다에서 나왔건 산꼭대기에서 나왔건 물은 물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그 신비로운 생각을 자꾸 잘해요. 별로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온천 한다는 거 좋아요.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있는다는 거 그 참 좋은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목욕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때미는 목욕 말고 그냥 어떻게 따뜻한 물에 푹 담그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좋아. 좋은데. 근데 이제 뭐 사우나 한다든가 막 이래야 이런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체온을 억지로 올려. 체온을 적정 온도까지만 올려야지. 그게 이제 뜨거운 사우나 안에 막 억지로 막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이제 37도까지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적정 온도가 아니에요. 7.1도, 37.2도 이렇게 올라가면 뭐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생명이 와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열치료라든가 그런 거는 여러분 좋지 않아.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해 준다는 거. 그래서 뜨끈뜨끈한 목욕탕에 또 들어 있으면 야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할 때 나오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우나를 너무 오래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옷 입으로 너무 어질어질하고 기운이 없어. 그렇게 되면 손해 본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완전 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절대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찜질방 같은 거는 미국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교포 사회에 가면 찜질방 있어. 아시겠죠? 옛날에 그 미국의 교포 사회에서 찜질방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청 시청에서 담당 직원이 사람 죽일라 그러냐. 그랬어요. 사람 죽일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건강해요. 그래서 자 얘들은 겨울에도 반소매 입고 다닌다고. 우리는 뭐 실내에서도 이렇게 끼어 입고 있지만은 걔네들은 도대체 이 몸에 이 에너지를 생산을 잘 해가지고 겨울에도 강물 바닷물에 뛰어돌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체질이 달라요. 우리는 상당히 이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못하고 있어.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 미국서 의사로서 제가 개업을 하고 환자를 이렇게 보면요. 똑같은 약인데 예를 들어서 항알러지 약, 항히스타민제라고 합니다. 그 베나드릴 뭐 이런 약을 알레르기 의사들이 많이 써요. 또는 혈압약 많이 쓰는데 무슨 약이든지 부작용이 심해 한국 사람들은. 얘들은 약 부작용은 별로 못 느껴요. 그 말은 무슨 부작용을 못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간에서 약을 해독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라는 것은 너무 그 약물이 물질이 우리 몸에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얘들은 먹어도 간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 해독해 버리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약을 주면 예를 들어서 베나드릴의 부작용이 뭐냐면 막 졸리게 하는 겁니다. 막 수면제나 마찬가지요. 그럼 한국 사람들 이거 미국 사람들 용량 예를 들어서 50mg을 하루에 8시간마다 하루에 세 번씩 먹어라.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 하루 종일 골아들여서 자야 돼.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뭘 자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신경질 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50mg을 주면 안 되고 25mg을 짜리를 하루에 세 번. 그래도 한국 사람 죽겠대. 야, 이거 역시 이게 체질적으로 유전자 활동이 다르구나. 유전자 효율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보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애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커요, 안 커요? 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옛날부터 잘 먹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뭐 댕길 때, 고등학교 댕길 때 여학생들 여름에 짧은 바지 있으면 다리통이 머긋해서 무통 같아서 짤막한 게 통통한 게 그래서 아 요즘은 여자들 뭐요 쫙쫙 뻗었어 그냥 미국 애들처럼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빨리 개방을 해가지고 좀 북한 사람들도 되게 즐겁게 살아야 돼. 지금 요즘 우리 한국 애들 뭐예요? 맨날 예, 맨날 뭐 이러고 사니까 내면이 밝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북서도 이북 사람들도 좀 그런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물. 그래서 알칼리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까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은 물이야.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이런 말도 들었어 제가. 끓이면 안 된대 또. 끓이면 물이 죽는데 세상에. 아니 물이 무슨 물이지? 물이 왜 죽어? 이 물잔도 뜨겁게 하면 뜨거워가지고 죽어버리는 모양이죠? 물질은 뭐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왜 끓이면 물을 끓이면 죽는다고 캐썼는지 그 근원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왜 그런 소리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끓인 물에다가 금붕어를 넣어놓으면 죽는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죽는데 여기서 물을 팔팔 끓였다가 병에 넣어가지고 식혀가지고 거기다가 금붕어를 집어넣으면 죽는데 죽는데요. 뭐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럼 이제 저는 왜 죽겠냐? 자, 그래서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 부글부글 끓잖아요. 부글부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물 속에 녹아 있는 모든 기체들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체 중에 중요한 기체가 뭐예요? 산소야. 그 물에는 산소가 충분히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놓으면 물과 공기가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공기의 기압이 있고 하니까 물 산소가 녹아 들어가요. 그런데 네. 끓여버리면 어떻게? 산소가 그래서 금붕어가 산소 없는 물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 죽는다면 맞죠. 그러면 그 물을 그 끓여서 식힌 물. 그래도, 끓여도, 조금만, 뭐요, 공기에 노출시켜 놓으면, 한 2, 30분 이내에, 이제 산소가 다시 녹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자,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끓인 물 먹으면 해로운가? 네? 자, 끓인 물에 산소가 부족해서 금붕어가 죽었다. 그럼 그 물 먹으면 안 되나? 그 물 먹으면 나쁘다 하는 사람은 나는 금붕어다, 이런 거. 우리는 산소를, 인간은 금붕어와 물고기들과 달리 산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하게 되어있지, 물에서 흡수하는 존재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은 물만 마시면 돼. 그게 산소가 있건 없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끓인 물은 어떤 사람한테만 나쁠까? 아가미로 숨 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만. 그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을 쉽게 믿어버려. 그러니까, 한간에 나로더라 댕기는 이런 거, 여러분 이제 그만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참, 우리 한국은 어쩌녁에도 제가 이제 서울 갔다 와서 이제 한 11시쯤 TV를 보니까, 그 괜찮은 채널인데, 그게 앞으로, 북한과 미국과 우리 한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2019년에는 어떻게 과연 전개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그런 재밌는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이 관상, 관상 보는 사람, 그 다음에 풍수지리. 그래가지고, 김정은이의 노동당, 본부 건물이 대동강을 이렇게 끼고 방향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난 너무 황당한 소리인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아직도 21세기에도 그런 말을 TV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신비주의적 분위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생명이 사실은 신비지, 다른 것은 신비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물이든 깨끗하면 돼요.
그 속에 무슨 나쁜 화학 물질만 녹아 있지 않다면, 오염되어 있지 않다면, 물 자체가 깨끗하다면, 무슨 물이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온천수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온천수, 물 자체를 신비롭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온천수도 무슨 수요? 지하수야. 지하를 흐르는 지하수인데, 그 꽃 같은 지하수가 어느 지역을 통과하면, 예, 네, 밑에 뜨끈뜨끈한 지역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열로 대표진 지하수지. 응? 그러니까 안 대표진 지하수는 별 볼 일 없고, 대표 이렇게 신비롭게 생각하지 뭐예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온천 물 그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고, 그 온천 물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물이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 그러면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물 그러면 그 물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 왜?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 한다. 바닷물에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사실상 좋을 거 없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유전자들이 팍팍 켜지고, 그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이 유전자를 켜주는 게 아니라, 물이 가진 뜻이 좋아서 그래요. 예, 아시겠죠? 물이 무슨 뜻을 품고 있게? 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물은 성령을 즉 생명을 상징하는 거야. 물 자체가 생명이 아니지. 자, 그리고 우리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뭐 속에 있었어요? 그 양수라는 물 속에 있었어. 그 물이 체온으로 덮여진 뭐예요? 따뜻한 물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 뇌 속에 깊이 우리 인간이 형성이 돼서 제일 편안했을 때가 뱃속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물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마누라가, 우리 남편 오늘 직장에서 참 힘들었겠다.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겠다. 그거를 예상하고 우리 남편 스트레스 좀 풀게 해주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욕물을 시간에 맞춰서 대펴놓자. 그래서 남편 퇴근하는데 여보 지금 어디쯤 왔어? 지금 한 1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대표 가서 다른데 들리지 말고 그냥 바로 집으로 와. 왜? 그럼 하여튼 와봐. 그래서 탁 해놓고 이제 남편 도착하자마자 여보 오늘 힘들었지. 참 이거 행복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아내들의 이게 바로 아내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무슨 남편한테 종살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안에 자신의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이렇게 그게 이타 자리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와서 오늘 힘들어서 여보 지금 시간 딱 맞춰서 딱 대표놨으니까 지금 옷 보고 들어가. 그래 막 아내가 와서 옷을 벗겨. 들어가 무슨 소리가 절로 나와요? 좋다.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물 속에 들어가네. 근데 뭐, 그 소리가 절로 나와? 그게 안에서 막 엔돌핀, 막 이런 유전자가 막 켜진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해? 물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물이 가진 뜻에 반응. 여러분, 만약, 당신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옷 벗고 목욕탕에 들어. 그 물 없는 목욕탕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풀리나? 거기에는 뜻이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봐도, 아, 저기 바다 봐라. 그럼 유전자가 저절로 뭐예요? 켜지는 거야. 아, 저기 호수가 있네. 아, 저기 강이 있네. 물은 무조건 하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좋은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 왜? 물이 우리에게 느끼게 한 뜻 때문에. 그것은 엄마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물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건 옛날부터, 옛날 사람들도 이 물을, 물에 대한 칭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에 대한 얘기 중에 제일 멋있는 얘기가, 상선 약수란 말이죠. 노자 선생님이란 말. 상선이 뭐야, 이거? 최고의 선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은, 그래서 노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쟁이라는 거 투쟁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하루의 삶이 맨날 싸워. 물은 절대로 쟁하지 않는다. 그 자기 길을 가다가 누가 막으면 싸워. 아시겠죠? 뭐 한국 사람들은 이 싸우는 게 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싸우면 뭐요? 손해니까. 그러나 물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 막으면 어떻게 해? 그냥 피해가. 그래서 물은 물길이 어떻게 해요? 물은 직선으로 쫙 자기 길만 고집해서 가지 않고 하여튼 가기는 가는데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양보해 가면서 간다.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또 물은 위에서 뭐요?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자, 그다음 그래서 그 뭐요? 그거는 사랑이다. 사랑은 위에서 뭐요? 아래로 가는 사랑이 그것이 옳은 사랑이다. 이제. 이런 뜻에서, 이게 상선 약수에서 나온 약자야? 아닌 것 같은데, 예? 좌우할 때. 그렇죠, 예. 예, 이게 맞아.
그래서 이 약자점은 물은 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은 사랑을 의미한다 이런 뜻으로 노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물이랑 그래서 우리는 물 소리를 들어도 좋고 물을 봐도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그냥 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물의 의미, 물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즉 생명을 주시는 하나의 상징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마신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마실 때 유전자가 되어 딱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보는 것만 해도 듣는 물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좋은데 우리 유전자에 좋은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이것이 직접 뭐예요? 그리고 피부로만 접촉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이게 뭐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피로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이게 들어간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최고의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스트레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호흡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스트레칭 안할 때에 또는 산책하실 때라도 항상 호흡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산책하세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숨을 아주 너무 얕게 쉬어요. 깊이 심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걷는 산책을 하실 때는 그 스트레칭 할 때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숨을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푹푹 내쉬는 것을 신경 써요. 그래서 푹푹 그 다음에 들이쉬는 것을 칙칙 합시다. 예? 그러니까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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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시간, 한두 시간, 이런 식으로 호흡을, 심호흡을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 그다음에 그 생명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여건으로서 음식물과 식생활과 물과 공기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심호흡도 절제해야 돼. 심호흡을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5분만 해서 까물었습니다. 절대 안 좋아요. 모든 것이 절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제는 각 개인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알아서 해야 돼.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해야 돼. 밥 먹을 때도 뭐예요? 그만 먹어라 그런 거 먹어야 돼. 아시겠죠?
정신없이 처먹지 말고. 자, 이것이, 자, 생명과 이 기본 조건의 관계다. 그래서 생명과 기본 조건, 이 뉴 스타트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다!